저희가 몸 상태가 현역이었을 때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점수를 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안갈 렛 알레 렛 알레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남현이가 좀 접근해줬고요. 김채은 선수도 역시 리치가 있어요. 167cm의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간격 조절을 잘 해야 되는 남현이 선수입니다. 남현이 선수 워낙 이제 신장이 큰 선수랑 경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부담되는 신장은 아닐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남현이 선수의 뚜시 먼저 들어갑니다. 와, 진짜 빨라. 빨간불 들어가자. 빨간불. 진짜 빨라. 이제 김채은 선수보다 남현이 선수 스텝이 네. 잔발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김채은 선수가 거리 조절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 역시 발펜싱이에요, 남현이. 네, 그렇죠. 와. 이게 그 2024년에 파리 올림픽 때도 도입이 돼야 돼요. 아. 펜싱은 이렇게 4D로 봐줘야 됩니다. 야. 안가 렛 아래 자 들어와요 김채연 간격 유지 잘한 남현입니다. 네. 천천히 아 계속 칼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네. 흔들고 김채연이 칼을 들고 접근할 때 무섭네요. 네 그렇죠. 아 바닥에 맞았네요. 남현이의 연속 두시 오케이 공들어왔다기라고 해서 네. 상대방이 공장에 크게 공격을 들어올 때 그 허점을 이용해서 역습하는 그런 겁니다. 카운터 어택이군요. 그렇죠, 카운터 어택. 한갈, 렛, 알리. 와, 긴장감 장난 아니다. 빠르게 들어가 발이 안 보입니다. 들어가는데요. 아, 자, 동시에 찔렀는데요. 남현이 선수가 이번에 좀 공격을 했는데 약간 이제 옆구리, 팔꿈치 밑에 쪽을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빗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김채은 선수 득점했죠. 그렇습니다.